자, 오늘은 수능 특강 독해 연습 7강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개혁가들의 잘못된 상황 인식이라고 되어 있는 글인데, 이게 교육적으로에 대한 이야기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교육은 수능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소재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아, 이 글은 조금 논리적으로 막 엄청 잘 짜여 있다 이런 생각은 잘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천히 한번 따라서 읽어보시는 걸로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it is tragic. 자, 그건 비극이에요. 뭐가 비극이냐 하면서 이제 설명이 나오겠죠. 자, 이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so much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is라고 하는 동사가 등장하기 때문에 because 뒤에 문장이 온 거라서 because of 쓰시면 안 돼요. 자, so much of what we do currently teach and what so many want to preserve. 많은 사람들이 보존하고 싶어 하는 것,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 중에 대다수가 is now unimportant. 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we context, the context for education has changed so radically. 급진적으로 이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 지금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아, 그래서, 아, 이게 교육에 관련된 것들이 이게 뭔가 상황이 바뀌고 내용이 맥락이라는 게좀 바뀌어가면서 우리가 전에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옛날에는 되게 중요시 여겼지만 지금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이 글의 맥락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몇줄더 내려가 보실게요. 중간에 세줄 내려가 보시면 and while most reformers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한번 봐볼게요. and while 자 여기 있죠. and while most reformers recognize that the society is going through dramatic changes, even though futurely get their extent, speed, and implication, they too often and paradoxically do not see the need for education to change fundamentally to cope with. 그리고 난 다음에 댐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and while most reformers recognize 대부분의 개혁가들이요, 인식은 하고 있어요. 뭘 인식하고 있냐면, society is going through dramatic change. 사회가 극단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리포머들은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Even though futurely get their extent, speed, and implication,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 속도라든가, 뭐, extend, 뭐, 그, 뭐, 방향성, 정도라든가, implication, 그 내용, 뭐, 영향, 이런 것들을 얻은 사람이 few, 매우 적기는 하지만, 다시 말해, 여기서 few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얻은 사람이 있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부정으로 보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얻은 사람이 없어요. 자, 지금 빨간색으로 체크하는 거 보세요. 혹시 빈칸 나오면 요런 거 빈칸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를 얻은 사람이 별로 없어. 근데 인식은 하고 있는 거야. 아, 이게 사회가 되게 급격하게 변하고 있구나. 그 이제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라든가 막 이런 내용 같은 것들을 폭넓게 이해하는 사람은 비록 없지만, 개혁가들이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너무 자주, 그러니까 이해도 지금 잘 못하고, 정확히 잘 내용도 모르는데, 역설적이게도, paradoxically 하게도, do not see the need for education to change. 교육이 변해야 될 필요성 같은 것도 보질 못한다는 거야. 근본적으로, to cope with them. 이것에 대항해야 돼. 여기서 말하는 them이라고 하는 건, dramatic changes를 말하는 거겠죠. 극단적으로 변하는 사회. 그래서, through dramatic changes. 이거에 대처하는, 근본적으로 이거에 대처하는, 뭐, 교육의 변화의 필요성 같은 것들은 전혀 인식을 못한대.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같은 말 하고 있는 거죠. 위아래로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밑줄 그은 이 내용이나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보셔야 돼요. 같은 내용으로 인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교육의 상황이 바뀌어서 근본적으로 상황이 바뀌어 갖고 이 지금 현재 가르치고 있는 내용과 현재 우리가 되게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하긴 우리가 되게 이걸 끝까지 갖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내용이 그렇죠?
사실 안 중요하게 변해서, 그쪽 왜냐면 사회가 급진적으로 변하니까 이게 사실 안 중요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개혁가들이 사회가 변하는 거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뭐 진정한 이해는 아직 없지만, 이 변화, 이 극적인 변화에 대처하는 근본적인 교육의 변화 같은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위아래로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개혁가들이 잘못된 상황 인식, 엄밀히 말하면 교육가들이 이제 상황을 잘못 인식해서 개혁가들이 상황을 잘못 인식해서 교육이 변모해야 되는 시점을 정확히 캐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글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7강이 조금 할게 많아요. 자, 헬렌 유전자 특허가 가져오는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죠. 아, 우리 근데 유전자 특허에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한것 같아요. 그죠? 4강의 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4강의 2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4강의 2번 문제 어디 있을까요? 4번, 2번 문제, 요거네요. 자, one great danger of intellectual property 하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자, 이게 컴퍼니가 entitled to protect their treatment for disease. 치료법, 특정한 질병에 대한 치료법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 그래, 이것도 이해하겠어. 하지만, not through use of their patent. 너무 그들의 특허를 이용하는 것을 그막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특허 이용을 막으면 안 되는 거지. Other from access to genes which are linked to the original of disease. Origins of disease. 그러니까 질병의 근원과 연결된 유전자에 대한 접근을 막아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특허를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아버린다? 그러면 질병에 대한 연구 발전이 없게 되죠. 근데, 이 글도 사실상 거의 같은 맥락으로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저 한번 봐봅시다. 거의 같은 맥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셔도 크게 무방할 것 같아요. 상관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요것도 위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헬렌과 아이젠버그는 claimed 뭐라고 주장을 했냐 하면 gene patent. 자, 뭔가 이 유전자 특허라고 하는 게 may cause a problem of the tragedy of the anti-commons. 뭔가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비공유지의 비극?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밑줄을 한번 거봅시다. 여기. 자, 요거를 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because 왜냐하면, the gene patent, 유전자 특허라고 하는 게 can be broad enough to cover any commercial use of genes and the gene product. 유전자의 상업적 이용을 뿐만 아니라 유전자 관련된 상품에게까지 아주 폭넓게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지금 나와 있죠. 아, 그러니까 4강의 2번하고 첫 문장에서 봐서도 크게 맥락상 다르잖아요. 그래서 4강 2번과 그쵸, 내용상 일맥상통합니다. 그 둘을 참고해 가시면서 읽으셔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엮으시면 요두 개를 두 문제짜리 장문으로 연결하는 것도 네, 선생님 그 내신은 교수님들의 영향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쭉 내려오면 Tragedy of the Commons라고 지금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공유주의 비극이란 뜻이죠. 보통 공유주의 비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장 많이 드는 게 공유 목장을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 목장에서 가구당 한 마리씩을 키우는 거야, 소를. 이렇게 목장이 있고요. 이게 마을 공유 목장인 거예요. 여기에 소를 한 마리씩만 키워요. 이렇게 소를 한 마리씩만, 가구당 한 마리씩만 키울 수가 있는데 이거를 객관적으로 감독할 수 있고 이거를 객관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 이 시간이 지날수록 A라는 사람도 한 마리 더 놓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될 거고요. 어차피 남들도 잘안 보고 옆집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이미.
B라는 사람도 C라는 사람도 D라는 사람도 E라는 사람도 F라는 사람도 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목장의 사유화가 일어나겠죠. 사실 한 마리 더 넣는 건 어렵지만 한 마리를 넣어놓고 나서 한 마리를 더 넣는 건 어렵지 않단 말이죠. 이미 행해져 있으니까 룰은 깨졌으니까.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목장은 이제 이 구성원들에 의해서 사유화가 진행이 되고 이 목초 공유의 목초라고 하는 이것들이 고갈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뭔가 객관적 관리 감독 하에 놓여 있지 않은 공공재의 경우는요, 사실상 누군가 뭔가 그 시점에서 힘을 갖고 있거나 뭐 이런 특정한 인물에 의해서 사유화가 되거나 혹은 자원이 쉬이 고갈될 수 있다는 게 공유지의 비극이고. 비공유지의 비극은 이거에 반대되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주 한번 더 읽어볼게요. 3번 지문서부터 볼게요. However, when a scarce resource, 원체 희귀한 자원이 is overprivatized, the result can be a tragedy of anti-commons. 자, 이게 워낙 희소한 자원이, 그쵸? 사유화가 될 때, The result can be a tragedy of anti-commons. 비공유지의 비극이 될수 있대요. 자, 그리고 이제 위치 콤마가 나와 있죠? 콤마하고 위치가 나와 있어요. 계속적 용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will result in the underuse of a resource because too many people are excluded from using the resources. 그 자원을 사용하는 것에 배제가 되어지는 거죠.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 자원을 이용하는 것에서 배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한정적인 자원인데 그게요, 언더유즈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되라.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쓰면은 금방 쉬이 고갈되지만 이게 아무도 안 쓰는 상황이 발생이 돼버리는 거야. 아무도 안 쓴다라기보단 이 내용상 아무도 못 쓰는 거겠죠. 아무도 못 쓰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4번은 지문이 내용이 크게 상관이 없고요. 자, underuse in human gene patent was said to be pervasive 했죠? 그래서 불충분한 이용, 이게 underuse, 그러니까 충분한 사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간 유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는 게 was said to be pervasive 만연해 있다라는 말들이 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High licensing fee limits any further result. 이게 왜냐하면 라이센싱비가 비싼 거야. 그러니까 이 특허 사용료가 너무 비싸. 그죠? 이게 너무 비싼 거지. 특히 when most diseases are polygenic. 대부분의 질병들이 polygenic. 다시 말해 뭐예요? monogenic이 아니라 유전자가 하나만 관련된 게 아니라 여러 개, 다발성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죠.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meaning that the multiple genes are involved in the manifestation of disease and several pieces of genetic material are needed to develop a product. 자, 어떤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유전자가 여러 피스가 필요한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질병의 발현에 관련되는 유전자도 멀티플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모두 상황이 돼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특허를 보호할 경우에 근원에 접촉이 안 되고, 근원으로의 접촉이 안 된다면,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 4번. 그래서 페이턴트를 그렇게까지 쓰면 안 돼. 라고 주장했었던 4번의 2번 지문하고요. 사실상 거의 지금 같은 내용이에요. 정리를 해보면, 이 글은. 정리를 해보면. 유전자가 있고요. 자, 지금 4강의 2번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전자가 사유화가 되죠. 사유화가 진행해. 다시 말해,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나면, 자, 사유화가 돼버리면, 되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비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나죠. 비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나요. 우리 이걸 뭐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특허의 강화. 특허권의 강화. 이건 지나친 강화라고 봐야 되겠다. 특허권의 지나친 강화가 일어나요. 그렇죠? 여기서는 그거를, 네. 여기서 라이센싱, 하이 라이센싱 피라고 지금 해놨듯이 특허권의 지나친 사용 강화, 사용 이거를 하려면 뭐 비용을 높게 받으면 되겠죠. 자, 요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 이게
병에 대한, 병과 유전자에 대한 개발 저해, 개발 가능성이 저해되죠. 개발 가능성이 저해되고, 이건 공공의 이익을 떨어뜨립니다. 공공의 이익마저도 저해를 하겠죠. 공공의 이익마저 저해를 하겠죠. 그러니까 특허권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그러니까 유전자에 대한, 여기서는 이제 유전자에 대한 거겠죠? 유전자에 대한 지나치게 방어적인 특허권 해석 하면 안 돼. 요 정도의 내용으로 추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비공유주의 비극이라는 표현이 나왔었고, 자, 그 다음에 혹시요, 중요하게 다뤄질 내용 같아서, 자, 몇 가지 한번 보시면, 요, 공유주의 비극만큼이나 중요한 게, Thoracic of Anti-Commons라고 하는 요 표현, 요 표현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자, scarce가 over-parameterized가 됐을 경우에 result in the underuse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자원에 대한 underuse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되라 많은 사람들이 사용으로부터 배제될 거라는 거. 자, 요 지문 혹시 나온다면 빈칸으로 추정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상황이 만연화될 경우에 왜냐면 비용이 너무 많아서 만연화될 경우에 되라, 그쵸? 이거에 대한 개발을 저해가 되거나, 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수 있다라는 뜻에서, pervasive. 자, pervasive라고, 요거, underuse가, 요렇게 돼 있을 때, 만연화되어 있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요 만연화되어 있다는 요 단어까지 체크해서 두시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4강 2번 잘 같이 이해하셔야 돼요. 알았죠? 4강 2번 같이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잔디 얘기죠? 네, 잔디 얘기예요. 잔디는 왜 깎아도 깎아도 계속 나느냐? 그래서 메리스템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메리스템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단어만 알아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메리스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아마 성장을 촉진해 주는 무언가 같아요. 대부분의 것들 뭐 튤립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그 이파리 끝부분에 메리스템이 있대요. 근데 잔디는 희한하게 이게 여기 있답니다, 여기.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요 윗부분에 있어요. 따라서 여기를 아무리 커트를 해내도 얘는 계속해서 자라죠. 얘는 메리스템을 이렇게 잘라내면 이 메리스템을 복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거를 영양분을 쓰고 에너지를 쓰다가 보면 어느샌가 고사를 해버리는데 얘는 메리스템이 밑에 있기 때문에 뭐 성장점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메리스템 밑에 나와 있죠. 분열 조직이라고. 자, 요게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아무리 잘라내도 그냥 계속해서 자란다는 거지. 어차피 납도도 자르고 잘라도 자르고 그냥 자란다는 거야. 알았죠? 뭐 내용이 그거예요. 넘어갑시다. 자, 그다음에 4번. 자, 4번 볼게요. 자, 집단적인 행동이 집단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참 흥미로운 주제니까 잘 한번 같이 봐봅시다. 자, the effect of one section. 누군가의 행동 on collective consequences. 그러니까 집단적 결과에 대한 one action이니까 누군가의 개인의 행동의 영향 and one's participation in those consequences. 그러한 결과에 참여하게 되는 누군가 이런 거죠. 즉 이런 거에 대한 개인 행동의 영향, 개인의 참여의 영향 이렇게 보셔야 돼. 다시 말해, effect of라고 하는 거에 지금 누가 걸리는 거냐? One section of the consequences and one's participation in those consequences 이게 다 걸린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특정한 집단적인 결과에 개인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결과에 개인의 참여가 미치는 영향이 regardless of one section,
뭐 딱히 뭐 자신의 행동, 누군가의 행동하고는 뭐 이렇게 크게 상관없이, 그렇죠? 누군가의 행동과는 뭐 이렇게 크게 상관없이 is relevant because there is a dollar value associated with these actions. 이런 행동과 관련이 되어진, 그렇죠? 이런 행동과 관련이 되어진 dollar value니까 금전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is relevant. 이거 상대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 말인 거죠. 뭐, 자, 즉 다시 말해 어떤 특정 개인의 행동, 그러니까 여기서 개인의 행동, 개인의 참여, 그냥 다 개인의 행동으로 봅시다. 이런 개인의 행동은 관련이 있어요. relevant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다 이런 행동에 다 금전적 가치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렇더라. 아, 그러냐? 자, 예시를 한번 봐볼게요. 어디에 지금 보시냐면 when the cost of gasoline is high enough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 같이 읽어만 볼게요. 자, 이 가솔린 가격이 충분히 높다면 extra initial cost of more fuel efficient vehicle. 뭔가 fuel efficient vehicle, 그러니까 연료 효율적인 운송수단, 자동차를에 대한 extra initial cost니까 뭐 추가적인 초기 비용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추가적인 초기 비용이 or one does not use gasoline at all. 물론 전혀 가솔린을 안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쉽게 생각하면 지금의 이제 하이브리드냐, 가솔린과 전기 모터를 같이 쓰냐, 아니면 완전 전기차냐, 혹은 완전 수소 연료 전지 차냐, 뭐 이런 거 말하는 거겠죠. 이게 can seem less expensive, 안 비싸 보인다는 거야. Even if One does not quite believe the car will pay for itself through its fuel saving. 자, 이 연료를 아낌으로써 스스로 그 값어치를 증명해내는 이 자동차라는 걸뭐 실제로 그렇게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요, 이게 좀싸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2011년? 한 그쯤에 정말 와, 경유값이, 뭐, 물론 강의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고등학생이시라, 뭐, 이렇게 크게 감흥이 없으시겠지만, 지금 경유가 한 1,100원? 조금 비싸네, 한 1,2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휘발유가 이제 그거보다 한 100원, 150원 정도 비싸고, 아,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었냐면은, 의정부에 있었을 때, 내가 디젤로, 2,000원까지 넘어온 것 같아. 진짜 무지막지하게 올라 제끼는 거야. 왜 올랐는지 이유는 이제 생각이 안 나요. 뭐 국제 유가 변동에 의해서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그때 한참 올랐었거든요. 그래갖고 정부에서 막 휘발유 값을 막 100원씩 깎아주고 세금을 빼버리고 막 이런 적이 있었는데, 아, 그렇게 그때 이제 어린이집을 할 때라. 이게 기름을 안쓸 수가 없어. 애기들 태우고 다니려면. 그러니까 이게, 2,000원. 정말요. 애기들 태우고 가다 서다 시내 주행만 계속하면요. 정말 금방 써요, 이 기름. 와, 감당이 안 돼. 한번 주유할 때마다 진짜 손이 막 떨려. 지금은 나는 리터 단위로 채우는데 한 45리터 채우면 한 5만원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는 리터가 아니고, 진짜 딱 돈을 맞춰서 해야 돼. 그래갖고 막 5만 원어치, 8만 원어치, 만 이거를 뭐 40리터 이렇게 못 넣어본 것 같아. 넣으면 손이 막 떨려. 그때 막어막 버는 것도 그렇게 막 많지 않을 때라 손이 막 돌돌 떨리는 거야. 한 번에 막 기름값으로 막 거의 10만 원 가까이 결제한다고 생각을 해봐. 내가 무슨 슈퍼카 타는 사람도 아니고. 자,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지속되잖아? 야, 그러면 이 전기차가 싸 보일 수밖에 없어. 야, 만약에 내가 계속 기름값으로 이렇게 낸다면 차라리 퓨얼셀 쓰는 걸 쓰겠지. 그치? 연료전지 쓰겠지. 이게,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여기서, however, 만약에 enough people were to buy those vehicles. 자, 가정법이 지금 쓰였습니다.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were to buy those vehicle. 자, 우리가 were to 가정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were to 가정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리는 없지만
그런다면 정도의 뉘앙스인데, 사실 이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워투 가정법이라고 보기는 좀 그래요. 그냥 워투 가정법이라고 좀 보기는 그렇고, 그냥 편안하게 이해를 합시다. 이렇게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사줄 예정이라면, 그러니까 비투 부정사의 가정법 용법 정도로 생각하시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자동차를 사주죠? 그렇게 되면 sufficient numbers to reduce the demand for gasoline. 가솔린에 대한 수요도 충분히 줄어들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솔린 가격이 내려가겠죠? Cost of gasoline would come down. 당연한 거예요. 자, 우리요. 여기 그래프 하나 봐봅시다. 보통요. 자, 여기에 가격이 여기 있고요. 양이 여기 있어요. 경제 그래프는 우리가 이게 X축, Y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X축에 변수가 들어가는 게 너무 당연한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 초창기 고전 학파들이 이렇게 정해놓고 바꿀 생각들을 안 해서 그래요. 경제 분석 요인은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가격입니다. 가격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쉽게 생각해서 이게 X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자, 수요라고 하는 건 가격이 오르면 안 사게 돼요. 가격이 오르면 안 사죠. 가격이 내리면 사겠죠. 그러니까 수요 곡선은 보통 이렇게 그리죠. 수요 곡선은 보통 이렇게 그려요. 공급 곡선은 어때요? 뭐 사실 여기서 공급은 별 필요 없지만 상식선에서 외워둡시다. 공급은 가격이 낮으면 장사 안 하고 싶지. 근데 가격이 높아봐. 아이구야,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빼다가 팔을 상황이야. 공급 곡선은 가격이 오르면 판매량도 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점은 어디서 등장해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균형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가격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내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어디가 있지? 아, were to, 아, 놓쳐버렸다. Enough people were to buy those vehicle. 이런 비히클들을 산다면이죠, 그렇죠? 아, 그러면 가솔린 수요 자체가 줄은 거야. 가격이 줄은 게 아니라 가솔린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어버렸어요.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아예 수요 자체가 줄어들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D 다시 수요 곡선이 되죠? 그러면 여기 지금 공급이 일정하다로 봤을 때 줄어듭니다. 가격이 낮아지죠. 균형 가격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솔린의 수요 자체도 줄어들 거다라는 표현이 거기 지금 나와요. 자, 그리고 나서 So would the cost of the vehicles. 자, would the cost of the vehicle. 차량의 비용도 마찬가지일 거다 이 말이에요. So 동사 주어 So do I 형태인 거죠. So do I는 항상 말하지만 마찬가지다예요. 그래서 So would the cost of the vehicle. 그러니까 그 차량의 가격도 마찬가지일 거야. Thanks to economics of scale. 자, 규모의 경제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거는요.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동차 하나 개발하는데 보통 4천억 정도에서 5천억 정도의 돈이 들어간대요. 자, 이렇게 개발해서 나온 차를 딱한 대만 팔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그 차값은 사실상 얼마나 되겠어요? 4천억에서 5천억짜리 차겠죠. 근데 우리가 이 차를요, 충분히 무지막지한 수로 사재깁니다. 보통 왜 요새 새로운 차들 나오면 뭐 1만 대씩 팔리고 막 그러죠? 하루 첫날에만, 첫날에만. 첫날에 계약만 1만 대씩 계약해 놓고 막 6개월씩 기다리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1년에 파는 자동차 대수가 전 세계적으로, 글쎄요, 이게 옛날 기억이기는 한데, 천만 대에 육박할 거예요, 거의. 그냥 어마어마한 양을 팔아제끼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꽤 많이 팔아요. 천만 대 넘지는 못해요. 천만 대 넘는 건 도요타하고 폭스바겐 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도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 개발비를요, 그 차량 대수에 나누면 가격이 좀 내려가겠지. 그지? 자, 이때 쓰는 게 바로 규모의 경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4천억에서 5천억의 개발비를 들여서 1년에 만 대씩밖에 못 팔고 있다면 차값이 낮출 요인이 없지만 이게 천만 대씩 팔리고 있다면
가격을 낮출 요인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죠? 자, 요걸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를 해요. 뭐 규모의 경제하고 마찬가지로 범위의 경제라는 것도 있어요. 범위의 경제. 규모의 경제는 생산량이 어느 정도 받치면 가격이 내려간다는 거고, 범위의 경제는 내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비슷한 거를 처리하는 데서 아니 예를 드는 게 나아. 그러니까 범위의 경제는 은행 가면 요새는 보험도 같이 팔거든요. 근데 은행에서 하는 그 금융 거래나 보험이나 사실상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보험을 같이 취급하는 거. 우리가 뱅크와 어슈어런스를 합쳐서 방카슈랑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런 걸 범위의 경제라고 얘기를 해요. 상식으로 하나 기억해 둡시다. 자, 그래서 thanks to economics of scale. 그래서 규모의 경제 덕분에 차량 가격도 같이 내려가죠. 자, 여기는 사실 문법 전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지금 문법 강조할 상황은 아니지만 요거는 그래도 한번 좀 봐둡시다. So would the cost of the vehicle? 어순 잘 봐두세요. 자, 그래서 there is a push and pull of cost. 그러니까 이게 밀당이 있는 거지. push and pull이 있는 거야. of cost and relative savings. 그렇죠? 뭐 상대적 절감과 비용 사이에 밀당이 있는 거야. That is, 이게 뭐냐 하면, difficult for customers to predict. 이것 때문에 이게 개인은, 소비자들은 이걸 예측하는 게좀 힘들어. 그리고 우리 이거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고 쓸수 있겠어요? Unpredictable 하겠죠. 그렇죠? 예측이 안 돼요. 예측이 안 돼. 이거를 다 합쳐서 우리는 네, Unpredictable 이란 단어로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unpredictable 하다 이 말이에요. 예측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It brings to mind the economist John Maynard Keynes. 그렇죠?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경제학자예요. 그렇죠? Keynes. 그렇죠? Keynes. 우리가 수정자본주의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아, 우리 하나 안 읽었구나. 자, 다시 돌아가 보실게요. There is a push and pull of cost and relative savings. 비용과 상대적 절감 사이에 약간 밀당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예측이 힘들어. 그죠? Whereas it is affected so greatly by their collective action.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집단적인 행동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집단적인 행동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 방향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죠. 자, it brings to mind the economist John Maynard Keynes' description of the stock market investing, a beauty contest in which the winner is not any of the contestants but the judge whose scores come closest to the average scores of the judge collectively. 사실 이 내용이 조금 뭐라 그럴까? 적절한 예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자, 이게, 이 케인즈는, 우리가 이제 되게 유명한 이제 그 경제학자들이나 유명한 학자들 많이 보게 되잖아요? 주식으로 잘안된 케이스 중에 대표가 뉴턴이야, 뉴턴. 뉴턴은 주식에 투자하는 족족 망했다 그랬어. 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미적분하게 아버지이자, 그쵸? 그놈의 사과는 왜 머리에 떨어져 갖고, 그쵸? 만류 인력 발견해내시고, 사실상 아인슈타인이 등장하기 전까지 완전히 뉴턴식 패러다임의 근거에서 살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잖아요. 오죽하면요, 전자기학을 맥스웰이 발견을 해놓고 뉴턴이 이제 모든 고전역학에 관련된 모든 고전물리에 관련된 것들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여서 오죽하면 뉴턴 사후에 한 200년 동안은 뭐 새로운 게 개발되는 게 아니라 뉴턴이 해놓은 거 증명해놓기 바빴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그죠? 자, 그런 뉴턴도 주식 시장은 예측이 안 되더라.
근데 이 주식으로 참잘산 사람이 요 바로 요 양반 케인즈죠. 케인. 이 양반은 정말 주식 투자 잘했는데 이 양반의 주식 철학이 이거야. 자, 내 생각에 오를 것 같은 걸 사지 말고 남들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걸 사라 이거야. 그걸 미리 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남들의 행동을 미리 예측해라 이 소리예요. 자, 이게 여기서 무슨 설명이 되느냐? 뷰티 컨테스트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승자는 뷰티 컨테스트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승자는 참여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참여한 사람이 아니라 이게 매긴 점수가 평균 점수에 가장 근접한 심사위원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상으로는 그래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정확하게 내용을 반영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 이게 참여자가 자기가 볼때 가장 예쁜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죠? 자기 생각에 다른 참여자들의 마음에 들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을 선택하는 사람이 진짜 승자다 이 말인 거지. 이걸 주식시장에다가 적용을 한 거야.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한 거고, 내가 생각하기에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이 생각하기에 저 주식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걸 미리 예측해 사라 이 말이죠. 따라서 뷰티 콘테스트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서 진짜 승자는 어떤 거예요? 뷰티 콘테스트에 참여한 본인, 다시 말해 주식 그 자체가 아니라 제가 우승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점지를 해둔 심사위원이 진짜, 즉 다시 말해 이 주식시장의 참여자가 진정한 승자가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이렇게 이해해야지만 이 글하고 전체적으로 맞아요. 왜 그러냐면 휘발유의 높은 가격이 이게 비싸니까 이게 너무 비싼 이게 휘발유의 높은 가격 때문에 이게 초반에는 좀 비싸지만 연료 효율이 좋은 차를 사도록 유도를 하죠. 그죠? 이게 개인적으로 되게 합당한 행동 아닌가요? 개인적으로 합당한 행동이 돼요. 물론 여기에 자, 내가 이 차를 삼으로써 휘발유 가격을 떨어뜨리겠어라는 의도는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휘발유 값은 높은 거야. 그건 기본 설정 값이다. 차량 값도 높아. 기본 설정 값이야. 그런데 내 생각에 야, 이 휘발유 값을 계속 내고 10년씩 타느니 차라리 연료 효율이 좋은 걸 타서 기름값을 아끼자. 그러면 사실 기름값을 아껴서 너나 내가 지금 처음 초기 비용을 더 내는 거나 불확실한 기름값의 등락보다는 확실한 조금 더 비싼 이 차를 사는 게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한 행위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런 행위를 한다는 거지. 그죠? 이 행위가 충분히 많은 수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의도치 않게 휘발유 가격도 내려가게 될 거예요. 수요 부족 때문에. 차값은 또 내려가죠. 왜냐하면 이 사람 저 사람이 모두 다이 차를 살 거니까 대량 생산이 벌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진정한 승자는 휘발유 생산업자도 아니고 자동차 업체 관계자도 아니라 연료 효율이 좋은 차를 산 개인이다 이 말이야. 그죠? 연료 효율이 좋은, 그렇죠? 혹은 그것을 사게 될 개인이다 이 말이지. 왜냐면 차값이 내려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고 그러면 차값과 휘발유 값이 모두 내려갈 테니까. 그렇죠? 만약에 하이브리드를 샀다면 양쪽으로 모두 이득을 얻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지? 자, 이게 되게 긍정적 사례로 보이면 됩니다. 그죠? 집단적인 행동, 개인의 어떤 특정한 행동이 집단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긍정적인 사례로 보시면 되고, 그럼 부정적 사례가 있느냐 하면 코인 시장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 뭐 비트코인으로 유명하죠? 이 코인 시장과 지금 방금 글에 들어 나와 있지만 주식 시장이 그래요. 개인한테 정보가 많지 않아요. 개인한테 정보가 많지 않고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짓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든지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폭이 매우 제한되죠. 판단 근거도 제한돼요. 그래서 가만 생각에 내가 좋아할 것 같은 거 사버리면 망한다고요. 흐름이 어디로 흐를지 몰라. 얼른 흐르지 몰라. 그러니까 자, 요게 이제 부정적 사례. 그렇죠? 남들이 다살것 같아. 오. 요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됐어.
그러니까 바이든 관련 주식을 사야 되겠다. 그 남들도 저거 다살 거니까 나도 한번 편승해 볼까? 하고 샀는데 바이든이 그런 정책을 안 내버리면 어떻게 돼? 망하는 거지 뭐. 바이든이 태양광 할줄 알았는데 태양광 안 해봐. 망하는 거지 뭐. 이건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지문이 되게 간단하게 나왔는데 내용이 엄청 복잡했어. 근데다가 사례가 좀 적절하다는 생각이 잘안 들어요. 실은 나올 법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수능에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나오면 아마 사례가 조금 고쳐져 나오거나 사례가 안 고쳐져 나오면 여러분이 이 지문 반복적으로 읽으셔서 네, 개인의 특정한 행동이 집단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 머니 밸류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렇죠? 달러 밸류 때문에 그렇다는 거. 금전적 가치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다시 말해, 금전적 가치가 수반이 되지 않으면 개인의 행동이 집단적으로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다는 거. 요거까지 이해하셔서 봐두시면 될것 같아요. 참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7강의 5번, 6번. 봐봅시다. 자, 이건 이제 신화 비교 연구의 역할인데, 신화 관련된 책으로는요, 혹시 읽어보고 싶으시면, 나카자와 신이치라고 하는 일본의 신화 교수가 쓴, 신화란 무엇인가라는 책도 괜찮아요. 이글 내용이 전체적으로 그 글하고 일맥상통해요. 자, 짖는 개에 대한 메타포, 은유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글이 시작이 되죠. 강아지가 짖는다, 개가 짖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형식으로 이해가 되었느냐예요. 그러면서 셜록홈즈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는 셜록홈즈 딱 눈에 보이는 세 번째 줄서부터 볼게요. 셜록홈즈 once solved a mystery. 셜록홈즈가 어떤 특정한 미스터리를 해결을 했는데 the case of silver blaze. silver blaze 사건을 해결을 한 거죠. 이게 silver blaze가 아마 레이스호스니까 경주마인 건가 봐. by using a vital clue of omission. 자, 생략이라고 하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이용해서 예를 했대요. 아, 셜록 홈즈 책 한번 읽어보시면 요 내용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셜록 홈즈 재밌고요, 그렇죠? 듀팽, 그렇죠? 듀팽, 듀팽도 재밌고 루팡 말고 듀팽. 에드가 앨런 포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에드가 앨런 포가 그 추리소설이라고 하는 장르를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검은 고양이 네로로 더 많이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어셔가의 몰락 이런 걸로 더잘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사실 추리소설의 대가기도 해요. 그리고 이 셜록홈즈의 모델이 될 만한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게 듀팽이라는 인물인데, 좋아하시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생략이라고 하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이용을 해갖고 문제를 풀었대. 자, 사실 여기서부터는 그냥 소설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쭉 편하게 따라오세요. 자, 중요해서 밑줄을 긋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자, when Inspector George, 자, Inspector George가, 즉 조지 경관이 홈즈한테 물은 거죠. Whether he had noted any point to which he had drawn the inspector's attention. 뭔가, 이 경감 자신의 주의를 끌게 할 만한 어떤 특정한 포인트 같은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홈즈가 말하기를, To the curious incident of the dog in the midnight. 자, 야간에 개한테서 약간 좀 curious한 incident를 발견을 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오, 강아지한테서 curious한 incident가 등장을 했다 이 말이에요. The dog did nothing in the midnight. 하면서 이제 연속으로 얘기를 했겠죠. 개가 밤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Objected the puzzled inspectors. 자, 이 object 다음에 선생님 the puzzled inspector 나오는데 수동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목적 없는 거 아닌가요? 아, 이거 얘가 주어죠. The puzzled inspector가 주어인 거예요. 그죠? 혼란스러운 경감이 object, 반대를 했죠. 즉 당황한 경감이 반대를 한 거야. The dog did nothing in the midnight. 걔는 아무것도 안 했다네, 이 양반아. 그죠?
하면서 이제 그, 이 사람에 대한 묘사가 이제 뭐, Socratic Sage 뭐 하면서 나와 있는데, 그건 읽어보시면 되고, 별 필요도 없어요. 그죠? That was a curious incident. 야, 그게 되게 특이한 거죠. Remark, Sherlock Holmes. 셜록 홈즈가 이렇게 말했어요. The fact that the dog did not bark when someone entered the house at night. 밤에 누군가 들어왔는데 개가 didn't bark. 짖지 않았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이 was the evidence. 증거라 이 말이죠. In this case, 이 경우에는. 왜냐? The criminal was someone familiar to the dog. 강아지랑 친숙한 사람이다. Dog, 자, 하면서 여기다가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여기는 보셔야 돼요. Dog bark at difference. In this case, someone different from who those with whom the dog was familiar. 강아지가 친숙한 누군가와 함께, 그쵸? 친숙한 다른 사람들과, 그쵸? Different, 조금 다른 누군가다, 이 말이야. 자, 강아지는 짖어요. difference, 차이에 대한 짖는데, 이 케이스는 뭐냐 하면 누군가 다른 사람을 향해 짖었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하지만 개는 짖지 않았어. 그러니까 뭐예요? 친숙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밑에 마주 나옵니다. We cannot hear the sound of one hand clapping. 한 손으로만은 소리를 낼수 없어요. 하면서 이말 체크해 주세요. We cannot hear sameness. 똑같은 뜸을 들을 수가 없어요. Sameness, 똑같은, 동일이라는 거는 들을 수가 없어요. But through the comparative method, we can see the blinker that which culture constructed for its retelling of myth. 이 comparative method, 비교 연구법을 through, 통해서 우리는요, blinker, 눈 가리개를 볼수 있다는 거예요. Each culture constructed for its retelling of the myth. 신화를 약간 이렇게 좀 retelling이 아니네요. retelling이네요. 약간 다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작 정도의 의미로 하면 될것 같아요. 신화를 약간 개작하는데 있어서 사용된, 그쵸? 고안된 이 블링커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어. 비교를 해보면. 쉽게 말해서 우리의 문화권에서 보이는 신화, 공통된 신화라도 우리의 것에서는 볼수 없는데 이걸 남의 거랑 비교해 보면 차이가 드러난다 이 말이죠. 자, comparison make it possible for us literally to cross-examine culture. 비교라고 하는 건 make it possible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cross-examine culture 서로 문화를 비교해서 확인하는 걸 가능하게 해요. By using, 뭘 이용을 해서? A myth from one culture to reveal to us what is not in a telling from another culture to find out the things not dreamt of in your philosophy. 자, 한 문화의 이 신화를 이용을 해서 다른 문화 이야기 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reveal, 밝힘으로써, 그쵸? 우리의 사고방식 내에서는 imagine, 상상이 안 되는 거 있죠? 우리의 사고방식 내에서는, 그쵸? 상상을 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그걸 뭐라고 했냐면, dreamt of in your philosophy. 우리의 처악 내에서는 꿈조차 꿀수 없는 어떤 것들을 find 하는 걸 도와주죠. 그쵸? 이걸 가능케 한다는 거야. 비교라고 하는 게. 그래서, 비교라고 하는 건뭘 가능케 하냐? Find out things not dreamt of in your philosophy. 우리의 철학 내에서는 꿈조차 꿀수 없는 무언가를 발견하는 걸 가능케 해준다. 자, 게다가 We can comparative work to test theory. 그렇죠? About our own culture by noting where our own dogs have not barked. 우리의 개들이 어디서 짖었는지, 짖지 않았는지를 알아차림으로써 우리 문화에 대한 이론을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요, 요거, 체크 한번 해봅시다. Where our own dogs have not barked. 요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우리의 개들이 짖었느냐, 안 짖었느냐, 이게 뭔 의미를 상징하겠습니까? 무슨 의미겠어요?
자, 우리 문화권에는 없지만, 우리 문화권에는 없지만, 혹은 있지만, 여기서는 안 지졌다니까 없지만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다른 문화권에는 있는 거. 다른 문화권에는 있는 거. 밝히는 거죠. 이걸 말하는 거겠지, 그치? 자, 그래서 comparison, defamiliarize what we take for granted. 우리가 당연스럽게 여기는 것을, 네, defamiliarize. 전혀 다른 뭐예요? 당연시하게 하지 않고 이화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justify라는 단어가 지금 잘못됐어요. 여기서는 defamiliarize 정도의 단어가 좋습니다. defamiliarizes 정도의 단어가 좋아요. 자, 그래서 비교 연구라고 하는 건 네, 이화하죠. 우리가 당연스럽게 여기는 걸요. 예,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다 같은 내용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we can only see the inflection of a particular telling when we see other variant. 다른 변이형들을 볼 때, variant를 볼 때만 우리 거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이 후반부 앞에 있는 이 셜록 홈즈에 대한 이야기는 솔직히 그냥 그대로 드러내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맨첫 문장,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이만큼 있죠? 여기하고 셜록 홈즈 부분 다 드러낸 다음에 여기. 여기서부터 이어 붙여갖고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내도 뭐 크게 손상이 없을 만한 내용이었어요. 자, 우리요, 그맨첫 번째 줄에 그 bear가 하나 있는데 그 bear라는 단어 하나만 좀 배워보죠. 지금 여기 중간에 보시면 it bear 이렇게 나와 있죠? 자, bear는 보통 견디다 이런 뜻인데, 보통 이렇게 긍정문으로 쓰기보다는 부정문에 같이 씁니다. 그래서 cannot bear를 쓰게 되죠. 자, cannot bear는 bear는 ing를 쓰셔도 되고요. 목적으로 to 부정사를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이건 견디다라는 뜻의 endure도 마찬가지예요. endure도 마찬가지라서 endure ing, endure to 부정사 다 괜찮습니다. 다만요, 약간 좀 내용이 다른 게 ing가 붙으면 습관성이에요. 습관성. 습관성이래요. 그러니까 뭔가를 습관적으로 견디지 못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그렇죠? 자, 반면에 투부정사가 되면 요게 일회성이 돼요. 물론 큰 차이는 없어요. 우리는 못 견딘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번 들어두시면 나중에 대학 가셔서 공부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랑 같은 건데, 그런데 얘네들만 이러고 똑같이 견디지 못하다 무엇무엇을 견디지 못하다라는 뜻으로 몇 가지 바리에이션들이 더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cannot have ing 뭐 하는 걸 견디지 못하다. 그죠? 보통 이거는 ing 직접 안 쓰고 목적어 쓴 다음에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이렇게 쓰고 cannot put up with 있으니까 ing 쓰겠죠, 그렇죠? ing. 그 다음에 cannot stand ing. 그 다음에 cannot stick ing. 그 다음에 cannot to cannot tolerate. tolerate, 네, 관용하다 이런 뜻.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스펠링. 자, 그래서 cannot tolerate ing. 요거가 전부 다 같은 뜻인데 얘네는 전부 ing만 쓰지만 배어는 ing to 부정사 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배어 다음에 ing 쓴거 있죠? 요거 to retell로 바꾸셔도 크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7강 7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게 7강이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이제 이 뒤쪽이 힘 빠져갖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야 되는데, 12번까지 계속이에요. 그럼 아마 오늘 조금 길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힘내고 들어봅시다. 졸려도 참고, 그렇지? 자, 7번. 직원의 성과 인정과 동기부여의 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모든 게다 돈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걸 적절히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게 동기를 더잘 부여할 수 있어. 돈을 주는 것보다. 라는 게 지금 여기 나와요. 세 번째 줄 보시면 Employee performance is often tied more of personal factors like being appreciated for doing a good job than to money. 돈보다는 personal factor에 의해서 좀더 영향을 받을 수가 있더라. Two personal factors, 그 다음에 two money. 자, 만약에 문법이 나온다면 요 two를 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빼지 않습니다. 비교 대상이 지금 two personal factors하고 too many 이거기 때문에 빼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시면, 뭐 어차피 뭐다 아시는 문장이라. The level of motivation in part, 그쵸? 뭐 어느 정도 수준 안에서의, 그쵸? 동기부여는 will be determined, 결정이 되어집니다. by the time lapse. 자, the level of motivation, 어쩌고저쩌고, by the time lapse between occurrence and awarding recognition. 자, 어떤 특정한 행위가 발생했음과, 그쵸?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그쵸? 인정해 주는 거지. recognition.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해 주는 것 사이에 타임라스, 시간 경과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을 했어. 위에서 금방 알아차려 주고, 아, 정말 훌륭한 사원이야. 이러면서 칭찬을 해주면, 물론 이것도 돈으로 보상해 줘야 돼. 그냥 말로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장님 되셔도 반드시 돈으로 보상하셔야 됩니다. 돈이 최고예요. 알았죠? 자, 그렇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서 아 정말 자네 덕분에 우리 회사가 돌아가는구만 이러면서 칭찬해주면 더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냥 항상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 여학생들한테도 항상 얘기를 해주고 수업 시간에 매 얘기를 하지만 이게 사람을 잘 다룰 줄 아셔야 돼요. 사람을 잘 다룰 줄 아셔야 되는데 특히나 남자들이 조금 더 단순해요. 여자들보다.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정치적인 배려 이딴 거 없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칭찬. 그쵸? 인정. 아이, 수고했다. 잘했다. 남자친구한테 요거 열심히 써먹으시면요. 네, 충성을 맹세할 겁니다. 알았죠? 예. 네. 사람을 막 시켜서 부려먹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하니까 너가 좀 도와주라. 라는 식으로 하면서, 도와주면, 아우, 고마워. 인정해주고, 나할수 있음에도 이렇게 해주면요. 좋아라 해요. 좋아라 해요. 우리 단순해요. 생각보다. 자, the closer the recognition to the occurrence. 어떠한 사건에 대한 발생이 인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the greater will be motivation 좀더 동기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고 싶은 말 이게 다예요. 알았죠? 그래서 밑줄 친거 위주로 확인만 하시면 충분하겠더라.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무관한 문장 8번. 자, 국제화를 위한 대학의 노력인데요. 근데 대학이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가 이 내용이에요. 뭐 딱히 우리가 굳이 여기서 더볼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제화를 하려고 해. 그럼 대학은 왜 국제화를 하려고 하냐? 그 누군가 요구하니까 하겠죠. 아무런 요구도 없으면 자기네들 거 하면 되지 뭐 무슨 국제화야. 그럼 누가 국제화를 요구하겠어? 학생들 취직하려고 하니까 기업에서 요구하겠죠. 학생들이 특정한 어느 상황에 나가서 자기네들이 해보니까 이런 게 필요해. 대학 측이 요구하니까 그래서 그러겠죠? 아, 네, 그 얘기입니다. 넘어갑시다. 그래서 대학의, 그러니까 기업의 요구와 학생들이나 그 구성원들의 요구에 따라서, 국제화를 많이 하려고 애를 쓴다. 자, 해양 오염을 일으키는 이 원인이 이제 7-9번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뭐, 그냥, 뭐 악순환의 반복이라는 이말 하나, 딱 이거 하나만 써주면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지문은 악순환의 반복, 딱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the vicious.
Vicious cycle repeats itself. 자, 악순환이 스스로, 그것 셀프로 반복되고 있습니다라는 게이 내용이에요. 자, 쉽게 그냥 정리만 간단하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뭔가 해양 오염은 바다 근처에 사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바다 밖, 그러니까 내륙 쪽에 사는 사람들도 하는데 해양 오염 물질을 바닷가로 자꾸 보내.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알게가 자라는 거야. 해조류들이 자라는 거죠, 그죠? 자, 이 알게들이 자라고, 알게들이 지나치게 많이 자라면 얘네들도 죽겠죠. 그냥 얘네들이 죽으면 사체에서 디컴포지션, 부패가 발생해. 부패가 발생하면 이 부패할 때 보통 우리가 산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뭔가 부패하고 이러려면 산소랑 결합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네, 산소가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물속에 이 포화 산소 농도가 이제 점점점 떨어지죠? 그럼 산소가 떨어지면 좀 살기가 힘들면 물고기들은 딴 데로 가면 되는데, 어패류들이 못 가. 어패류들도 같이 죽는 거야. 이 패류들이 같이 죽어. 그리고 얘네들이 또다시 부패해. 그럼 또 산소가 줄어들어. 그러면 그나마 있던 애들 또다 죽어. 이게 반복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반복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글 전체는 네, 이거 한마디면 충분할 것 같아요. 악순환의 반복. 자, 7강 10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조금만 고생합시다. 예, 질문 2개 남았어요. 자, 7강 10번. 자, 인터넷 정보의 비판적 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인터넷 정보랑 비판적 사고로 같이 해보자.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봐볼게요. The use of critical thinking has been identified as particularly important in the digital age as. 오, as 나왔어. 그냥 as 나왔죠? 아, 이거 뭐예요? 동등 비교다. Relatively quick access to a wide range of information means that the user needs to ability to critical evaluate the validity and the relative value of information assessed. 뭐가 이렇게 길어? 자, the use of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의 사용이라는 건 has been identified. 어떻게 규정이 되어줄 수 있느냐 하면은요, as a particularly 특히 important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 왔어요. In the digital age에서는 되게 그러니까 디지털 세대에서는 되게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뭐만큼이나 중요하냐면 이거 읽어보니까 as가 저게 아니네요. 미안. 왜안 지워져? 아, 지워졌다. 자, 쓱 읽으면서 as 원급 비교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네요. 어우, 미안해요. 자, 아, 그러니까 너무 급했어, 성급했어. 자, critical thinking이라고 하는 거, 비판적 사고의 사용은 특히 여기서 이제 디지털 시대에 중요하게 이용이 됐는데,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광범위한 정보. 그렇죠? Wide range of information. 그렇죠? 이게 광범위한 정보에 그렇죠? 좀 어느 정도 quick access, 비교 상대적으로 좀 빠르게 접근하는 것이 그렇죠?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users means that the user needs the ability to critical evaluate validity. 자,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과 relative, 상대적인 value, 가치, 정보에 접근 가능한 것에 대해, 접근 가능한 정보에 대한 타당성과 상대적 가치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이 사용자한테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자, 첫 번째 문장이 길면서 해석도 조금 애매하죠, 그쵸? 순간 착각을 했어요. 미안해요, 이거는. 자. 다시 얘기하면, 비판적 사고의 사용이라고 하는 건 디지털 시대에 특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정보에 좀 빠르게 접근하는 것이, 이 정보의 타당성과 상대적 가치를 이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사용자한테 필요하다 이 말인 거야. 아, 그래서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 말인 거지.
자, 다시 디지털 세대에서는 정보에 빨리 접근하는 것만큼이나 뭐가 중요해요? 이걸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고를 갖고 있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는 게첫 번째 글의 논지였어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The abundance of information at the touch of a digital technology means that learners need to be able to critical evaluate its relevance, validity, and significance. 자, 여기 있죠? Awareness of information at the touch of a digital technology means 쪼쪼쪼구라고 되어 있는 요 파트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디지털 기술에 그쵸? 약간 터치를 하면은 얻어지는 abundance of information 정보 풍부한 정보는 여기서 이제 학습자라고 learners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이걸 사용하는 사람이 자 이걸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봅시다. 이걸 사용하는 사람이 need to be able to critical evaluate 그것의 타당성, 적절성, 그 다음에 중요성 이런 것들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사실상 주제라고 보이죠 지금. 그래서 이러한 류의 critical thinking이라고 하는 건자 과학적 지향을 확장한대요. 그렇죠? Using reasoning to evaluate quality. 뭘 이용해서요?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한 추론을 이용을 해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윗글하고 연관이 돼 있으니까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확인하시면 충분하리라 봐요. 비판적 사고 길러라 이 말이야. 디지털 시대에서는 비판적 사고 기르시고 정보가 쏟아져 나오니까 옛날에야 뭐 무슨 정보가 그렇게 많았어요. 나 대학 처음 들어갔을 때 그때도 인터넷이 있기는 했는데 집에서 하는 건 조금 어려웠고요. 왜냐하면 통신 케이블 넣어서 접속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고3 때쯤 ADSL이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항상 인터넷이 되는 선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여전히 비쌌죠. 느리고 PC방 가야나 좀 편하게 할수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들어요. 무슨 정보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도 그걸 신뢰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너무 많아서 이거를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자, 그런 게저 글의 주제예요. 그래서 거의 처음서부터 끝까지 같은 논지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충분하리라 생각해요. 자, 7강의 11번하고 12번, 이제 마지막 질문 봅시다. 자, 새로운 기술과 혁신이 가져오는 야, 예측하지 못한 결과라고 되어 있어요. 재미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봐볼게요.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자, history of technology is a full story. History of Tech, 기술의 역사는요, 무슨 역사냐 하면은, inventor와 innovator들이 had no idea of how their invention and innovation, 자기네들의 발명품과 혁신이 어떤 식으로 쓰일지, 그쵸? 아주 멀리는 어떠한 효과를 가져다 줄지 전혀 모르고 있더라, 이 말이죠. 이런 내용으로 꽉차 있다, 이 말이에요. 스티븐 잡스가 스마트폰을 처음 발명했을 때 지금처럼 쓰일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죠? 아마 이 정도까지 보급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 않았을까? 걸어 다니면서 인터넷을 할수 있다 정도에 머물지 않았을까? 정보의 접근성을 확장하겠다라는 이런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었을까? 사실상 지금 뭐예요? 은행도 안 가요. 옛날에는 은행에 통장 관리하러 항상 갔었는데 은행 갈 일이 없어요. 그럼 무슨 특정한 앱 쓰면 이 앱에서 토스라든가 이런 거 쓰면은 입출금 다 관리돼. 입출금만 관리되는 게 아니라 요새는 내가 결제한 할부가 뭐몇 개월 남았는지도 표기해주더만. 그죠? 뭐 은행 뭐하러 갑니까? 그러니까 컴퓨터로도 은행 사이트 자꾸 접속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다 해버리니까. 자, 하면서 이제 요 밑에서부터는 이제 다 예시가 나와요. 구텐베르크는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구텐베르크는 서양에서 금속활자 발명한 사람이죠.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는데 이 사람이 발명한 금속활자가 성경을 확 보급시키는 바람에 종교개혁을 촉진시켰죠. 가톨릭 신자인데 그죠?
에디슨은 유언장을 대체할 목적으로 축음기를 만들었어요. 유언장을 대체할 목적으로 축음기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뭐 해요? 각종 음향을 재생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에 대한 예시가 이미 다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이 위쪽에 밑줄 그은 내용에 대한 전부 예시입니다. 자, 맨그 중간으로 넘어갈게요. 단락 바꿔서. Given enough experience of this kind. 이러한 종류의 충분히 많은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One gets the idea. 어떤 아이디어 하면은. Every new technology has not only known and expected benefits and costs, but also unknown and unforeseen benefits and costs. 발명이라는 건, not only 알려져 있고 기대된 예측과 비용 같은 것들만 생기는 게 아니라, but also 생각지도 못했었던 것과 보이지도 않았던, 예측도 하지 못했던 이익과 비용도 발생시킨다. 이 말이죠. 그죠? 사실상 주제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갑시다. Powerful new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볼게요. Powerful new technology alter the social context in which they arise. They change the structure of our interests and value. They change the ways in which we think, work, And they may even change the nature of a community in which we live. 진짜 이 마지막 문장에 대한 예시는 다 필요 없고 스마트폰이야 그냥. 진짜 스마트폰이죠. 2000년 이후로 발명된 최고의 발명품이란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죠? 스마트폰이에요. 완전히 바꿔놨잖아요, 그죠? Powerful new technology, 강력한 이러한 신기술들은 alter, 바꾼다는 거. 뭘 바꾸냐 이거야. alter 바꿔. 사회적인 context in which they arise. 얘네들이 발생한, 그쵸? 얘네들이 발생한 사회적인 맥락을 바꿔버려. 그리고 자, 세미콜론 나왔죠? 그리고예요. They change the structure of our interest and value. 우리들의 interest와 가치관의 구조도 바꾸고요. 그리고 또 나오죠? 그들은 change ways in which we think.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도 바꾸고요. 일하는 방식도 바꾸고요. 그리고 얘네들은요, may even change the nature of a community which we live in. 우리가 들어가서 살고 있는 커뮤니티의 그 기본적인 성질조차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왜 예시로 스마트폰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강력한 신기술들이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구조를 싸그리 바꿔놨지 않습니까? 자, 아주 흥미롭고 재밌는 지문이었어요. 사실요, 이 중간에 예시를 그대로 빼고 나면 압축해서 한 문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비 충분히 해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자, 한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다음 시간에는 8강 나갈 거예요. 8강 나갈 건데, 8강의 1번 같은 경우는 탱고의 역사에 대한 건데, 이미 간접 연계로 6월이었는지 9월이었는지 간접 연계로 이미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8강의 2번부터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